이번 시간에는 폴카리듬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곡은 징글벨입니다. 먼저 리듬 패턴을 보겠습니다. 저음 고음을 계속 교대로 다운스트로크를 하고 있죠. 저음 부분에 나오에서는 액센트가 있습니다. 액센트를 너무 강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살짝만 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음 부분은 얇은 줄을 치시면 되겠죠. 자, 악보상에서는 스타카토 표시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스타카토를 하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저도 조금 전에 연주했던 영상에서는 스타카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오른손 스트로크만 하시고 스타카토를 배우신 다음에 악기 연주로서는 이제 커팅에 해당되겠죠. 커팅을 배우신 다음부터 스타카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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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저음, 고음, 저음, 고음, 저음, 고음. 강은 너무 세지지 않도록. 오늘 배울 곡은 징글벨입니다. 템포는 100 정도 되고요. 전부 다 다운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다운 업으로 연주하는 노래들보다 조금 더 속도감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연주 순서는 반복 기억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를 보시면 A7 코드 두 박자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D 코드는 4분음표로 저음과 고음을 한 번씩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A7 코드 하나, 둘, D 코드 셋, 넷.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덟 번째 마디 보겠습니다. 여기도 네 번째 마디와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열두 번째 마디 보겠습니다. E7 코드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고 A7 코드는 4분음표로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열여섯 번째 마디입니다. 여기도 두 박자는 기본 주법, 셋, 넷은 4분음표로. 하나, 둘, 셋, 넷. 각 줄의 네 번째 마디만 약간 다르게 연주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연주의 변화가 거의 없는 노래입니다.